그저 신축년이 옳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홍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회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시제자 성수장군님과 하회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영검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런데 자주 다녀는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상하게 선생님도 사주 팔자가 높다 하세요. 그 말이 뭐냐, 내가 이상하게 내 가슴에 한이 많고 남들은 쉬 넘어갈 일도 어찌 보면 선생님은 두 번 세 번 돌아서 넘어가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어쩔 때는 내가 이유 없이 펑펑 울고 싶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지쳐서 정말 바닥에서 통곡을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럴 시간조차 아까운 사주다라 그래. 어찌 보면 내가 힘들어도 굳세게 웃으면서 걸어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손끝이 굉장히 야무져야 되고 내 손끝이 갈라져야 어찌 보면 선생님이 성공이라는 거를, 내 삶의 목표라는 거를 이룰 수 있는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어찌 보면 내 짝이 있기는 하겠다만 그 짝이 나한테 버팀목이 돼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선생님이 또 한 번 버팀목으로서 버텨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오래 들어오시면서 문서수가 같이 따라 들어요. 근데 지금 일은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조금 확장이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또 시작이 될까요? 어찌 보면 문서수가 따라들면서 그게 선생님한테 보고로 다가오는 형국이고 음력 10월, 11월 넘어가면서부터 선생님이 조금 더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발판이 되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오래 들어오시면서 뭔가 모르게 속에서 지치기는 하지만 화이팅이 샘솟는다 그래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직업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하는 거를 굉장히 한 20년 넘었죠? 이제 일에 대한 앞으로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아요. 근데 별로 그거를 바라보면 딱히 뭐 이렇게 미래는 안 보이고 그쵸? 그리고 뭐 그런 게 가장 사실 큰 문제고. 근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책상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뭔가를 창출을 해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선생님이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네. 무슨 일 하세요? 방송. 무슨 방송? 그래서 CG. 그래,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창출을 하고. 아, 근데 새로운 걸 또 해야 된다는데 확장격이래. 그거는 그거지만 뭔가 또 선생님이 확장격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뭘까 그게? 선생님 막 이런 거 해볼 생각 없어요? 콘텐츠가 없어, 콘텐츠.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콘텐츠가 아니라 편지. 이게 또 되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편집자라 그러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이게 자꾸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를 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기간이 또 있잖아. 그럼 선생님은 컴퓨터 만지고 가야 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 계속요? 아니 다른 거 하려면 선생님 체력이 돼? 그래도 막 이것저것 취미로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딱 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좀 배워보려고 하고 편집 좀 배워봐.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CG를 하신다며. 근데 이 편집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근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개그 코드가 있어. 정말요? 밖에 계신 분이 친구분이죠? 네네. 한번 물어봐봐. 야, 나 말할 때 가끔 웃길 때 있냐? 아니면 좀 공감 갈 때 있냐? 라고 물어봐봐. 그럼 그렇다 할 거야. 알게 모르게 뭔가 선생님은 탁하니 웃긴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눈에 쏙 들어오게 만드는 게 있어. 배워봐, 선생님. 괜찮겠다. 응. 근데 또 웃긴 게 옛날 감성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하는 취미 중 하나가 유튜브 틀어놓고 멍 때리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왜 이제 요즘은 TV 채널이 재밌는 게 없어. 자, 유튜브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그냥 사람 냄새 나는 것처럼 풍기려고 난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선생님이 하시면.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선생님이 일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확장하니 확장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취미는 선생님이 다방면으로 가지는 게 맞아. 왜? 선생님은 의외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호기심이 많아. 근데 길게 안 가. 맞아요. 이거 찔쭉 저거 찔쭉 해보고 싶은 건 해봐, 선생님. 뭐 하다못해 커피가 배우고 싶어? 아, 바리스타 교육반 한 일주일 들어봐. 그럼 또 질려. 그럼 또 선생님 어디 가서 목공을 배우고 싶어? 또 아우 DIY 해봐. 그럼 또 한 석 달 갈래나? 아우 뭐 하나 만들어놓고 이제 뿌듯하고 끝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찔쭉. 왜냐? 그게 선생님이 나에 대한 보상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전 사실 다행이지. 어디 가서 어떤 여자들처럼 명품 사고 뭐 사고.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차라리 내가 활동적으로 푸시는 게 나아.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운동 아닌 운동, 산보 아닌 산보가 되는 형국이니까. 또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 그래 내가 일 끝나고 집 구석에 가고 뭐 이 쉬는 날 집에 앉아있고 뭐하고 하면 괜히 우울한 감 들어. 차라리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취미로. 근데 그게 또 업이 될 수는 없어, 선생님한테. 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책상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 지쳐. 제가 지쳐요. 사람 상대하고 뭐하고 아까도 그랬잖아. 취미로 상대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업으로 들어간다, 돈을 받아야 된다. 웃겨. 선생님은 업 퍼치기를 못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근데 장사는요, 선생님 약간의 반사기꾼적인 기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에 뛰어와서 10,000원에도 팔 수 있고 100,000원에도 팔 수 있는 거야. 안 돼. 선생님은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 아 그럼 뭐 다다익선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유 그러면 뭐 뭐라 그러지 그래? 박리다미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 줄줄줄 세기 바빠. 장사나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은 차라리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시고. 근데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은 지금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없어요.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아 네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가정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시기가 지났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남자한테 관심은 있죠? 있죠.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다가오면 도망가요? 네. 왜 다가오면 슬쩍 네, 피해? 아 제가? 둘 다. 아다리가 안 맞아 인연이랑. 제가 더 좋다는 사람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다리가 안 맞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죠. 저 뭐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거기에서 혼자 사랑하고 있어. 네, 혼자. 근데 또 누가 나한테 좋다고 다가와. 너무 싫어하지. 싹 피한다고. 응. 근데 또 누군가가 있어. 선생님 근데 옆길로 새 자꾸. 맞아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눈이 또 눈썹이 달린 것처럼 높은 것도 아니야. 되게 응. 별거 아닌 거에 꽂혀. 뭐 저 사람 콧구멍이 멋있어. 아우 야 저 사람 뭐냐? 왜 인중에 있네? 점이 이렇게 이쁘냐? 막 이러면서 괜한 거에 꽂히고. 안 돼, 선생님. 근데 선생님 나이도 2년 뒤라 그래요. 45. 지금 몇 살이에요? 네, 4시요. 그러네. 2년 뒤면 45여서 맞네. 별게 다 나와. 왜요? 선생님 그 시절 가면서 충분히 좋은 인연 따라 들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왜요? 어디서 가면 나이가 있다 보니 그 이제는 뭐 이혼하는 사람 내 만나야 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집에서? 네.
너무 현실성 있고. 근데 선생님 또 그런 거는 흠이 되잖아. 그냥 안 가면 안 받겠지만.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새 거 만난디야. 아 그래요? 큰 거 같은 새 거 만난디야. 새 거 뭐지? 투 파는 겪은 사람이지. 아... 돌싱은 아니야 선생님. 선생님 말에 성다르고 본다는 때때 묻은 거 만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래도 새 거. 근데 뭐 연애는 하고 못하고 다 해봤겠지. 나이가 있는데 지지고볶고 해봤겠지.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연애 스타일이 그런가 봐. 너 좋아 나 좋아 막 깨먹는 거 오글거려. 네. 평온하게 평범하게 그냥 손잡고 마주잡고 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따라든다고 하니. 근데 또 선생님도 여자는 여자네. 그때 괜히 선생님이 뭐야 얘 왜 이래? 내가 분명히 추구하는 연애가 많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투정 부려도 받아줄 사람. 선생님도 이벤트는 있어야 돼. 아무리 편하게 가도 남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대가리 아픈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근데 선생님의 그런 투정도 받아줄 사람 따라든다고 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 뭐 너도 신가물이 있네 뭐가 있네 구태라 뭐해라 이런 소리 들릴게요. 근데 해보신 적 있어? 근데 덕을 봤어? 막 되게 사실 엄청 드라마틱한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봤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듯 선생님은 이러한 무당집에 신당에 이름 걸고 선생님이 한 군데 단골을 정해서 좀 다니셔야 되는 사주는 맞아. 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뭐 끌리는 것도 좀 있고 사실 막 그 고민이 생기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지를 하게 되고 혼자 막 찾아가서 뭐 그런 고민을 얘기해 상담을 받게 되고 이제 좀 위안을 얻고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자꾸 이렇게 가면은 쟤 좀 그런가? 세상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말은 뭐 표현 못하지만 좀 사촌인가 해봐 좀 그렇다 뭐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뭐 거의 입 밖에도 거의 못 꺼내게 하고. 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야? 어제 전화 왔어.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안 받았어? 부탁이라. 주변에 뭐 가족들도 그렇고 사실 잘 안 믿고 하니까 근데 나는 내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상하게 집안에서 우리 집 가족들은 한 번에 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저는 1년에 뭐 10년이다 가고 고민이 땡기는 거지. 네. 고민이 생긴다 그럼 가게 되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제가 30대 때 뭐에 홀린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었어. 가위도 많이 매일 열리고. 근데 신가물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데 다니면서 좀 이름을 걸고 기도라도 좀 올리세요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선생님 모든 게 단단해졌어요.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거의 그러니까 일이 되게 힘든 일인데 오래 했잖아요. 저는 살면서 거의 막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막 해외여행을 뭐 나가본 적도 없고 혼자서는 너무 겁도 많고 그냥 30대는 연애도 몸 막 가위 눌리고 막 잠을 못 자고 되게 막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이제 찾아다니면서 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되게 힘들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막 생겨가지고 되게 위기였어요 저한테. 삶에서 진짜 되게 큰 아 지금 왜 살아야 되나 막 이럴 정도.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가슴을 받게 된 거죠. 하고 나서는 되게 많이 내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가슴 열리는 것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상태가
되게 많이 좋아지는. 나는 좀 다른 무당들이랑 달라. 무당들은 탈잡기 바빠요. 어디서 굿댔다 그러면 너가 뒤집혔어. 이런 게 바빠.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옳은 건 옳은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 안정권을 유지를 좀 시켜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생님도 그게 있어. 마음이 이상하게 강하지만 불안해. 저요? 네. 누가 무당이 또 하나 선생님 훑어먹어야지 하면서 탁탁탁 건들잖아? 그럼 또 그게 그대로 된다? 그러지 말고 어디 한 군데 단골을 좀 정해서 꾸준히 봉양하세요. 그게 선생님한테 참 아름답고 뜻깊은 일이 되실 것 같아. 여기 신청하는 지가 지금 1년 반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제 연락이 오셔고 한 3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오게 된 거였거든요. 다행이다 선생님. 사기치는 무당 안 만나서. 나 사기는 안 쳐.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공과를 못 챙겨서 내가 불안해서.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거짓말하잖아? 그러면은 손님을 막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혹시 저 뭐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제. 근데 왜 선생님은 식도가 약하지? 식도요? 글쎄요? 식도는 위는 괜찮아요. 안 좋죠. 그럼 이게 위 안 좋은 사람이 이게 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식도까지 같이 타요. 역류성 식도염.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살이 걸리는지 미치겠어요. 물만 먹는 사람. 내시경 해봤어요. 건강 검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내시경 해요? 네. 근데 아무 이상 없대? 그냥 그게 조금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선생님이 우리 둘 다 체격이 있잖아. 근데 뭐 당뇨나 뭐나 그런 게 위험하진 않아. 근데 하나 흠을 좀 잡자면 선생님 집안 자체가 피가 잘 안 돌아요. 혈액순환이. 근데 웃긴 게 뭐냐, 선생님이 혈액에 염증 수치가 조금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건강검진 하다 보면 그런 말 안 들어요? 그런 속여? 그것까진 안 하나? 하긴 한데 아직은 딱히. 근데 염증 수치가 좀 높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선생님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 아픈 데 있어? 있죠. 갑상선 약 먹고 있고요. 그리고 기면증. 김현주? 갑자기 자는 거? 헉, 왜? 그건 치료가 힘들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얼마 한 2년 전에 검사를 받고 알게 됐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좀 잠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사실 이런 병을 몰랐지. 많이 모르잖아요 많이들이. 그러다가 나도 하나 배우네 김현주. 저는 되게 힘든 일을 했고 낮과 밤이 거의 없고 뭐 빨간 날 이런 개념 없이 살았어요. 회사가 자체가 집에 못 가는 날도 많고 철야도 굉장히 많고 패턴이 완전 어그러진 삶을 살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몸이 이제 간 거지. 면역성이 이제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높다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갑상선이 원래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일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라고 생각을 늘 항상 했었어요. 쉬는 날에 집에 잠을 자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병원 가야 돼. 근데 몰랐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거에 따르는 동반된 다른 손에 팔다리가 풀리는 거. 갑자기 이렇게 감정기복에 타셔서 그냥 이렇게 막 커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오기 전에 사람들하고 탁 나버리고 갑자기 서 있다가 힘이 다리에 힘이 쫙 다리가 꺾인다거나 그런 증상도 갑자기 생기고 하여튼 30대께는 막 몸이 완전 진짜 총체적으로 정말 원인을 모르겠는 거. 병원에 가도 뭐 한의원에 가도 뭐 기가 빠져서 그렇다. 그냥 일반 건강검진을 해도 딱히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에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을
못할 정도로? 네. 했던 데서 작업을 또 하고 또 하고. 와, 나 이러다가 살겠다. 이걸 막 본인이 느낀 정도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 잠드는데 한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막 이제 찾았죠. 근데 예전에는 병원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검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검사를 해서 찾았는데 다행히도 제가 하려던 그 보험 적용이 딱 됐던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예약을 잡아가지고 검사를 하게 됐죠. 맞대? 저는 거의 중증. 근데 이게 아시지만 완치가 없잖아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약간 멈출 수 있으니까. 네. 심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약만 복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약이 깨우는 약이거든요. 낮에. 정말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너무 말짱한 정신으로 하루를 이렇게 바깥 생활을 하는 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막 이렇게 깨끗해진 느낌? 그래가지고 지금 신기하다. 네. 말로만 들어봤지. 네. 나도 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보기만 해봤지. 그쵸. 사실 주변에 실제로 처음 봤네. 왜 이래야 돼. 부담은 진짜 손님 통해서 세상 변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피곤하다 뭐하다 나 그냥 아 현대인의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했지. 아니었네. 말을 할걸. 씨. 왜 이렇게 잠이 많아? 막 이렇게 말을 할걸. 그래서 진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 차만 타는 거. 아 물어볼걸. 그래서 친구들한테 엄청 놀림받았어. 근데 이제는 뭐 선생님이 약도 드시고 막 네. 마시니까 신세계잖아. 네. 이때 즐겨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듣고 있잖아 아까도 선생님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네. 많은 사람이라고 다 하라고 취미로.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뭐 약은 뭐 좋아지듯이 약을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겠죠. 그래야겠죠. 그래서 아직 막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원래는 나라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있어요. 그게 희귀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처리 같이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거의 약값의 10%만 내가 내면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해요. 회사에 다니까 해야지. 이제 회사를 다닐 때까지는 그냥 제가 하고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이제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좀 그래요. 그래도 많이 뭐 알았다는 것만 알아서 내가 그런 마음 너무 너무 좋아. 멈출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게 좋아진 거다. 밖으로 나돌게 돼.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보죠. 야 선생님 밖으로 나가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언제 그렇게 될지. 계속 거의 침대하고 막 혼자 있지.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당들이 헷갈리는 게 그게 귀신병인지 인간병인지. 네. 아, 근데 또 귀신은 없었거든. 있었대요, 저. 없어. 지금은 없지. 내가 네. 지금 보니까 선생님. 그때는 있었대요. 진짜 되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되게 성격도 감추는 거 잘 못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막 그 윗사람한테 사실 아무것도 잘 못하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때 따져야 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도 항상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되게 부서울도 많고 나는 항상 가만히 있는데 부서울도 많고 뭐 이렇게 사건 사고 내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그게 좀 그래서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사실 그거는 얼추 안정이 됐어. 그게 제일 사실은 아까 받았냐고 한 게 사실 그거예요. 신기하게. 그럼.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안정을 시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던 위가 이제는 문제야. 기면증이야. 선생님이 지금 약 드시면서 좋아진 형국이고, 근데 위도 선생님이 식도까지 타고 갈 수 있으니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크게 나쁠 거는 없어 보여요. 혹시 진짜 정말 제가 이제 나이가 있는데 사실 돌아오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좀 있나요? 그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 선생님은 어떻게 잘 모을까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직장인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나갈 게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선생님 탓을 해야지. 무슨 무당집 가서 물어본다고 뭐 답이 나? 선생님 내껴야지. 좀 이렇게 맞아요. 제가 원래 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아, 선생님은 자기 합리화도 좋아. 그래, 조금만 멈추든가. 아, 혹시 막 이렇게 청약 이런 거 올해 혹시? 올해는 없어요. 올해 없어요? 선생님이 운대가 더 열리는 게 아까 진짜 2년 뒤면 선생님 한 45, 6 안 돼요? 이랬잖아. 그때. 아, 그때 운이 좀 많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 내후년? 네. 선생님이 약 얘기하니까 나도 나가서 약 먹어야겠다. 약을 안 먹었네. 나도 지병이 있는 사람이라. 무슨 그건 저의 비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